예, 예전 1장에서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스트럭트 메서드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다 붙여놨죠. 자, 붙여놨습니다. 여기서부터 내용을 볼까요? 스트럭트에서 플레이어를 하나 일단 먼저 지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임플로 되어 있습니다. 임플 플레이어라고 뭐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애매하죠. 이게 보시면은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할때 클래스랑 구조가 비슷해요. 클래스라고 치면 데이터가 되고, 얘는 클래스에 규정되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메소드들이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있는 것이 셀프가 뮤터블 레퍼런스 셀프든, 밑에 있는 건 뮤터블 레퍼런스 셀프죠, 그죠? 이처럼 셀프가 아규먼트로 전달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표현합니다. 인스턴스 메소드 되고, 그리고 밑에 얘도 인스턴스 메소드가 되죠, 여전히. 그리고 얘는 얘가 셀프가 아니잖아요. 셀프가 아닌 경우, 이때는 이제 스테이틱 메소드가 됩니다. 이 정확한 명칭은 좀 교재들마다, 책들마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아닙니다. 공식 명칭은 따로 있어요. 요거 공식 명칭은 요것은 associated f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associated function. 요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공식 명칭보다는 비공식 명칭이 요걸 사람들이 더 많이 써요. Stating method. 얘는 instance method. 왜냐니까 OP에서 OP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의 Stating method와 같은 역할입니다. 얘들. 그리고 나머지들은 마찬가지 타입스크립트의 instance method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편의상 instance method. 왜냐니까 사람들이 OP는 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OP 개념을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 명칭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참고로 그냥 알려두십시오. Associated Functioning. 그리고 얘는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공식 명칭. 그죠? Associated Function. 얘는 메소드. 메소드.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편의상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Static Method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 구조가 되고, 그리고 얘들은 메소드가 되고, 딱 보니까 뭐 같아요? 클래스 구조랑 동일하죠. 그죠? 사실상 클래스 구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거 보시면은 처음에 player에서 new with name 이렇게 호출하고 있어요. with name 같은 경우 이거잖아요. 요게. 이게 stating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stating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식. 보시면은 요게 스트럭트의 명칭, 임플먼트의 명칭, 플레이어죠, 그죠? 그리고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펑션 있고, 그 사이에 콜론 두개 하더랍니다. 콜론 두개 넣고, 다음에 펑션이랑 with name 들어가고, 그리고 요 네임은 str 그러니까 레퍼런스, 문자열 레퍼런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나중에 다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죠. 그게 이제 플레이어드라는데, 얘는 이제 뮤터블로 받았습니다. 뮤터블로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걸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해서 set friends로 호출했죠? 그리고 23 이렇게 넣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자동적으로 self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 마찬가지 얘 mutable self라고 하는 아규먼트는 자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넣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러스트 컴파일러가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23을 넣잖아요. 23을 넣으면은 러스트 컴파일러가 자동적으로 플레이어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요거죠? 요 데이터 variable을 첫 번째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성하는 거죠. 셀프의 프렌드를 카운트로 바꿔주라,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get friends, 마찬가지 get friends도 셀프를 넣지 않고 그냥 텅빈 것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파일러가 첫 번째 아규먼트를 넣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펑션을 호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스테이틱 강식 메소드에는 이렇게 했고, 인스턴스 메소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죠?
player.getBrand 이렇게 호출하고 있고 player.name 얘는 뭐죠? 얘는 struct잖아. struct의 name을 가져오는 그죠, 그죠? field. field 값을 가져오는 방식. 그러니까 필드 값을 가져오는 방식은 이러하고 그리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이렇게 하고 그죠? 그리고 밑에 또 하나 더 있네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또 다른 방식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요 방식. 그러니까 위에랑 똑같죠. 스테이팅 메서드랑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렇게 단 노테이션으로 해도 되고 스테이틱 메서드 방식으로 해도 되고 그죠? 그런데 스테이팅 메서드는 항상 이렇게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struct의 메소드, struc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 우리가 만드는 user defined 데이터 타입이죠. 우리가 지정한 데이터 타입에 소속되는 메소드들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얘네들은 메소드들이 되죠, 그렇죠? 펑션이 아니라.